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7월 국산차 판매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차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토레스가 팔리 시작했고요. 사전 계약 대수가 벌써 5만 대를 넘었습니다. 야, 우리 쌍용 관계자분들 이 휴가도 일부 반납하고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전체 순위 1등 가능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풀체인지를 앞둔 그랜저 지난달에 1등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번 달에도 1등 했을까? 아니면 소렌토나 아니면 카니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누가 1등을 차지했을지 궁금해지고요. 이 반도체 대란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판매량이 좀 늘었을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2022년 7월 판매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달 판매 순위 총 12만 2천 대가 팔렸습니다. 지난달하고 비슷해요.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재작년 6월 달에는 17만 대 정도 판매됐었는데 근데 요즘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떨어져 있어요. 매달 한 3만 명 정도는 차를 못 받고 대기하는 거죠. 매달 몇만 명씩 부족하니까 이게 자꾸만 누적돼서 점점점 중고차 가격이 치솟게 되는 거죠. 이게 새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요. 새차 가격이 따라 올라가죠. 뭐 카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대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어요. 아니 2조 9,700억 원 야이씨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을 봐도 8.2%입니다. 기아차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10.2%입니다. 뭐 테슬라세요? BMW 벤츠도 아니잖아.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닌데 무슨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게 찍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아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정유사 막 욕하면서 정유사가 가격 올릴 때는 아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요 하면서 빠르게 딱 올리고 낮출 때는 아니 여기 재고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낮출 때는 조금 이러면서 천천히 낮춘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유사 요즘 이익률이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3%가 넘습니다. 떼다 파는데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13%야? 이 국제유가가 올릴 때는 잘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올려서 이게 욕을 먹고 있는데 현대차 같으면 지금 차 가격은 올리기만 하고 내린 적은 없어요. 이게 맞나? 만약에 반도체나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렸다 지금 안정화됐다 이러면 자동차 값을 한 번만이라도 낮춰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안 낮춘다고? 아니 전 믿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낮춰봐요. 한 번만이라도. 자 그럼 7월 국산차 판매 순위 브랜드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6개 있죠? 6개 중에서 꼴찌 누가 차지했냐면 네, 쉐보레입니다. 4,117대. 아니, 가뜩이나 꼴찌인데 그나마 전월 대비해서는 316대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쉐보레는 팔 차가 없어요. 그나마 있던 차, 스파크, 말리부 단종시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 영업 손실이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GM 2018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철수한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공적 자금 달라 그래서 공적 자금을 빌려드렸어요. 그때 금액이 8,100억. 이게 맞나? 지금 다 소진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한테 우리가 그거 갖고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8천억 주신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회복을 할 수 있어야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회생 계획이 뭔가 이게 현실성이 있었을까. 적어도 스파크랑 말리부 단종할래요 이런 걸 회생 계획에 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그 돈값을 하셔야죠.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빨리 가셔야죠.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뭐 GM 무슨 데이 해갖고 뭐 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정말 답답해집니다. 신차를 쫙 나열시켰는데 이 신차가 그냥 다 수입하는 차야. 신차 생산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럴 거면 국산차 제조자 지위를 주면 안 되죠. 이거 한국에서 팔릴만한 차를 열심히 만들어야죠. 전기차도 좀 생산을 하고 아니면 하이브리드 생산하고 그런 노력들 하나도 안 하면서 쉐보레 지금 계속 뭐 공적 자금을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쉐보레 더 이상 믿지 못할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4,257대. 전월 대비해서 무려 3,250대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르노 코리아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달에 XM3를 11,400대나 해외로 보냈다고 해요. 아니, 해외로 11,000대? 이렇게 잘 팔렸나? 아니 뭐 그거 좋긴 해요. 해외로 많이 파는 거 좋은데 국내 시장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르노코리아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브랜드죠. 왜냐면 QM6의 후속
이거 볼보와 지리의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신차가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CMA 플랫폼의 신차들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착착 있어요. 이게 다 나오게 되면 오히려 현대기아가 약간 걱정스럽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예상돼요. 네, 그리고 얼마 후면 XM3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죠. 이거 연비도 좋고 가격만 잘 나오면 정말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쌍용입니다. 6100대, 1515대나 증가했네요. 쌍용 훌륭합니다. 단숨에 이만큼 올라섰어요. 쌍용이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 당연히 있죠. 토레스 때문입니다. 토레스가 한 달 내내 파는 것도 아니고 중반부터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나온다는 거. 대단합니다. 지금 쌍용차 분위기는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말 특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KG그룹은 아이스크림을 쐈다고 하죠. 아이스크림을 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KG그룹도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512대. 700대 정도 줄었네요. 약간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만대 넘는 훌륭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요번에 특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달에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GC60, GC70, GC80, GC90. GC가 뭐지? GT60, GT70 이런 것도 있어요. GT90까지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네시스는 세단이면 G60, 70, 80, SUV면 GV60, 70, 80 이런 거잖아요. 근데 GC라고 되면 쿠페형 SUV인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쿠페형처럼 이렇게 뒤를 깎아놓은 모델들을 모든 제네시스에 다 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GT는 투어링인가? 제네시스 G80도 외관을 만드는 건가? 그렇게 해서 유럽 시장에 지금 세단을 내놓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유럽 시장용으로 소형, 중형, 대형의 이런 외관형 자동차를 넣는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필요한 건 제네시스의 전기차 네이밍이에요. 지금 GV60은 전기차고 GV70은 전기차가 아니고 GV70의 전기차가 따로 있고 G80의 전기차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애매하다. 이 네이밍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뭐 GC, G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어링이 바로 나올 것이다 아니면 쿠페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여튼 방어적인 목적으로도 선점해 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상표 출원해 놓은 거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G60이 있네요.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제네시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이라고 하면 이제 4개월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GV90도 이번에 등록이 됐다고 하죠. GV90 이거 제네시스에서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SUV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SUV 지금 GV80보다 더 큰 차를 만들어? 파워트레인은 뭘 넣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맞습니다. 넣을 게 없죠. 지금 GV80도 엔진이 3.5리터 엔진이고 그게 출력이 간당간당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엔진이 현대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GV90에 대해서도 네, 여기 영상 있어요. 네, 2위는 현대차입니다. 45,793대, 2,500대나 감소했네요. 야, 감소가 이렇게 크다고? 여러 가지로 듭니다. 이거 원래 계획대로면 아이오닉 6 사전 계약을 이미 시작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전 계약하기로 한 그 바로 전날에 갑자기 사전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격표를 봤을 때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금 꼼수 트림이라고 말하는 E라이트 트림이 있는데 이 E라이트 트림이 뭐냐고. 저희가 이걸 왜 보조금 꼼수 트림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오닉 5에도 있지만 야 이걸 이렇게 하고서 가격을 겨우 150만원 싸게 해? 이럴 거면 누가 이거 선택하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E라이트 트림이었는데 아이오닉 6에서는 이렇게 세팅해도 괜찮겠다 싶은 구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격 차이는 무려 400만원 이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거 하지. 원래 이 트림의 목적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차종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보조금을 100% 확보한 후에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다 옵션으로 해서 누구나 다 옵션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꼼수였는데 다들 이거 선택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전 계약을 중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이죠.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건데 보조금을 막 복잡하게 이거 파워트레인은 넣고 뭐 배터리는 넣고 거기다가 나머지는 옵션이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최종 출고 가격이 얼마야?
얼마면은 그거 해주고 얼마 이하면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솔직히 국산차한테는 주고 싶고 뭐 해외한테는 안 주고 싶고 이러니까 꼬이는 거죠. 그냥 국산차만 줘요. 그럼 되죠 뭐. 아 미국이 항의하면 어떡하냐고? 아 너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지.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 어떤 브랜드일까요? 두구두구두. 네 기아입니다. 51,350대를 팔았네요. 6,245대가 증가했어요? 뭐라고? 6,200대가 한 달에 갑자기 증가할 수가 있어요? 쌍용차 전체가 판 만큼의 그 양이 한 달에 딱 증가된 거예요. 아니 원래 기아는 이 현대차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다퉜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상용차까지 다 포함해도 현대차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몇몇 차들 신차가 잘 나와서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올해는 별로 대단한 신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판매량이 쑥쑥쑥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브랜드 전체가 많이 팔리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기아 하면 뭔가 서자 이미지, 뭔가 좀 불쌍한 이미지, 망한 회사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엠블럼 바꾸고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그런 이미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힙한 자동차 브랜드, 가장 미래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보신 거 브랜드 판매 순위고요. 자동차 판매 순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이제 자동차 판매 순위 시작합니다. 이제 한 절반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 빠르게 진행할게요. 국내 판매 꼴찌는 55위 쉐보레 카마로입니다. 9대 팔렸네요. 54위는 단종을 앞두고 있는 벨로스터 N입니다. 17대 팔았고요. 그런데 코나 N도 신차인데 이상하게 벨로스터 N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딱 한 대를 더 팔아서 53위. 코나 N은 사실은 길에서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저는 얼마 전에 코나 N을 길에서 봤는데 우리 하늘색 N 컬러 이 색상도 그렇고 이 디자인도 그렇고 아주 독특해요. 뭐 강남이니까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나 많은데 그런 차보다 오히려 눈길을 더 사로잡는 것 같아요. 코나 N은 너무 저평가된 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52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34대 판매됐고요. 45위는 볼트 EUV 150대 팔았습니다. 볼트 EV, 볼트 EUV 나온 지 꽤 됐는데 출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뒤에 밀려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거 갖고 올 거면 뭐하러 팔기 시작했나 싶죠? 한국 GM은 앞으로 미국에 출시하는 전기차 10종을 한국에 들여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기차 10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 30대 40대 팔 거면 뭐하러 갖고 와요? 아유 답답합니다. 43위는 쌍용 쿠란도, 쌍용 렉스턴, 쌍용 티볼리가 나란히 있네요. 나란히 판매량이 감소해서 순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차가 잘 안 팔린다 이렇게만 볼 순 없고요. 토레스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이 생산 라인을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모든 차가 홀류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를 생산을 많이 하면 다른 차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차에 좀 몰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38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536대. GV60이면 1년이 안 된 신차인데 38위라고? 정말 안 팔리는 차죠. 뭐 오버스티어 때문이라고? 에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가 갑자기 안 팔리게 되면 마녀사냥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매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팔린다 이러면서 막 거기 가서 막 몰려가서 악플 남기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원래 잘 안 팔리는 차입니다. 이 생긴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가격대에 비해서 상품성이 좀 부족해요. 아이오닉5하고 비교했을 때 저 같으면 아이오닉5 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이 차는 좀 잘 팔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약간 SUV 같은 외관에 주행은 스포츠카처럼 하려고 만든 것 같은 느낌? 실내는 좀 뭐가 좀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이 들고 이게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상품을 대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만든 건지 요거 알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당연히 잘 안 팔리고 이런 차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팔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36위는요 기아 K9입니다. K9은 567대 팔았네요. 32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923대. 잠깐만 니로 플러스는 구형 니로 전기차에다가 차체를 좀 높여서 만든 차잖아요. 그런데 꽤 팔리네요. 이거 기존 금형을 대부분 그대로 쓰고 거기다가 일부분만 바꾼 거라서 아마 이 정도 팔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좀 많이 팔 생각보다는 한 달에 1000대씩만 팔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무엇보다 이 택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TMM 내비게이션, 뭐 미터기 이런 게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흥미로운 차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1005대 팔았네요. 스파크가 단종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 영업사원분들한테 쉐보레 스파크, 트렉스, 말리부 이제 단종된다 이런 식의 문자들이 있는데 말리부, 트렉스 그건 그렇다 쳐도 스파크를 단종한다는 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럼 쉐보레에서 뭘 타란 말인가? 트레일블레이저 하나밖에 없는데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만 생산하는 제조사란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쉐보레 스파크 이렇게 단종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29위는 르노코리아 XM3입니다. 1254대 XM3 하이브리드가 조만간 국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올린 영상, 이에 대해서 열린 영상 조회수가 26만회. 오, 조회수 괜찮은데요. 댓글 보니까 의외로 XM3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1361대. 전월 대비해서 잠깐만 1500대가 줄었다고? 너무 많이 줄었네요. 이 소렌토가 지금 1위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산타페는 지금 28위? 아니 원래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차 아니었어요? 지금 뭐 너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 파워트레인 똑같거든요. 차 급 같고요. 가격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뭔가? 디자인인데 산타페라는 이름이 정말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정말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6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1548대 전월 대비해서 1300대나 줄었어요. 아니 엄청나게 줄었네요. 아무래도 생산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뭔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25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870대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긴 하죠. 수출량도 대단합니다. 뷰익 앙코르하고 합쳤을 때 16,500대가 넘는다고 해요. 잘 팔리네요. 굉장한 인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이 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도 하고 노력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쉐보레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판 차라고 하는데 전체 25위밖에 안 되니까요. 23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955대 저희가 80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 차를 드렸어요. 그때 당첨되신 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어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려요. 안전운전하시고 오래오래 타셨으면 좋겠고요. 100만 구독자 이벤트는 저희가 90만이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중에서도 가장 비싼 차 잠깐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저희 100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겠죠. 21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2274대 20위는 기아 K3입니다. 19위는 르노 코리아 QM6네요. 18위는 드디어 쌍용 토레스가 나왔습니다. 야 토레스 18위까지 올라왔구나. 7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한 보름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도 18위 대단하네요. 공장도 이제는 주간 2교대에 전환했고요. 주말 특근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력 생산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잠깐만 그런 거 치고는 생산량이 조금 적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어쨌든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거니까 자 점차 빨라질 것 같고요. 보름에 2700대 팔았으니까 그러면 8월달은 이게 한 달 플러스잖아. 그러면 5400대를 파는 건가? 야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될 것 같고요. 왜 안 되냐면 휴가가 끼어 있어서 생산일이 좀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15일 동안 팔았다고 하지만 그게 15일 동안 딱 생산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생산해서 비축해 놓고 있던 것까지 15일 동안 판 거라서 전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 6,000대 되고 7,000대 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놀라운 거는요. 토레스 지금 나오자마자 현대 투싼보다도 많이 팔았어요. 산타페보다도 많이 팔았습니다. 르노코리아 QM6보다 많이 판 거잖아. 이제 다음 달에는 여기서 스포티지랑 소렌토까지 잡고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쌍용 직원분들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잘 살리셔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셔서 열심히 한번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용차 1위 한번 해봅시다. 훌륭하네요. 7위는 기아 K5입니다. 16위는 현대 소나타예요. 15위는 제네시스 G80이고요. 어? G80이 15위? 올해 초만해도 G80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 2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이 많이 밀리면서 이 제네시스에도 좀 부족이 미치고 있는 건가요? 조금 아쉽네요. 13위는 놀라운 차입니다. 기아 EV6 3049대 12위는 현대 아이오닉5네요. 3102대 이야 아이오닉5랑 기아 EV6는 전달에도 2000대 수준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도 1500대나 늘었는데 근데 또 나란히 팔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아이오닉5가 덜 인기고 EV6가 더 인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배터리가 지금 몇 개나 공급되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현대차 기아차 너네 각각 3000대씩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팩을 줬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서 차량 생산이 그냥 좌우되는 거
심각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 부품 확보가 정말 절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3113대. 전월 대비해서 몇 대 감소했냐면 2600대가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나? 사실 팰리세이드는 시동 꺼짐 이슈가 컸죠. 3.8리터 가솔린 엔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원인이 뭔지 대략적으로는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연비,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엔진 RPM을 너무 박하게 써요. 그러니까 시프트업을 빨리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요즘 보면은 지금은 한 2, 3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4, 5단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냥 RPM이 한 1100, 1200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속을 하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하가 걸릴 때 시동이 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현대차는 이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엔진에 부하가 좀 생길 때 RPM을 조금 더 높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출가스나 뭐 연비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질 텐데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가잖아요. 이런 업데이트가 생기게 되면 이 환경부, 국토부 뭐 이런 기관들이 이 리콜 후에 연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환경 오염물질은 더 나오는 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현대차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시 전부터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10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3278대. 9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3406대. 스포티지도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1100대가 감소했는데요. 스포티지는 유독 판매량이 감소했네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셀토스 신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영향도 있을까요? 제가 근데 둘 다 타봤는데 아무래도 급을 넘을 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포티지 워낙 인기 차종이니까 이번에 감소는 일시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아는 스포티지 LPG 모델도 출시했죠. 기아가 처음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250대만 생산한다고 했어요. 지금 계약 받은 게 이미 5,000대. 그러니까 250대씩 생산하면 지금 나오자마자 대기 기간이 거의 2년이란 얘기예요. 장난하세요? 250대?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쪼잔해요? 아무래도 이게 차를 많이 팔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르노 삼성 QM6 LPG가 유일한 SUV LPG니까 QM6 LPG 좀 안 팔리게 이 타격만 주자. 우린 팔 생각은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인가요? 그나마 월 생산 대수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800에서 900대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그래도 1년 넘게까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8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120대. 아니 셀토스 구형이 8위? 아 이거 왜 이러죠? 아니 신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구형을 더 많이 사고 계세요? 오호 이게 어떻게 이럴까. 아마도 할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신형을 보고 왔더니 아이 난 구형이 낫더라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보면 가격이 얼마냐면 가장 기본 모델이 230만원 올랐습니다. 야씨 230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풀옵션 가격이 무려 3518만원. 아니 이 가격이면 스포티지도 살 수 있는데 아니 소렌토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신형을 뭐하러 내놨나 싶죠. 차를 신형 안 내놓고 기존 가격에 그냥 주셨으면 저희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7위 6위는 놀라운 차입니다. 기아 레이 그리고 현대 캐스퍼입니다. 야 대한민국이 무슨 경차의 왕국입니까? 여기 뭐 일본인 줄? 아니 이게 기름값이 오르고 그래서 경차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경차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경차가 기름을 덜 먹을 거라고 착각하세요. 전혀 아니죠. 레이 연비는 12.7km/L입니다. 아반떼 연비는 15km/L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운행을 해도 아반떼가 기름을 훨씬 적게 먹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름값 때문에라면 기름값 때문에는 경차 사시는 게 아니다. 기름값 때문에 경차 사시는 분들은 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환경을 위해서? 아니 환경을 위해서도 그다지. 환경 오염물질도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큰 차는 필요 없다. 정말 자동차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취등록세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도 편하고 다시 중고차로 팔기에도 뭐 큰 손해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되팔렘이랄까? 그런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데요. 이 캐스퍼 같은 차를 보면 중고가가 2,250만 원이네요. 신차 가격
2,050만 원. 신차가 200만 원이 더 싸? 살 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일단 내가 차를 받기만 하면 그냥 200만 원 번단 얘기죠. 이거 게다가도 사업자들은 경차 화물차는 살 때 10% 부가세 감면을 받거든요. 그거 2,000만 원짜리 차면 200만 원이잖아. 2,000만 원짜리 차를 1,800만 원에 사서 중고로 그냥 넘기면 2,200만 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을 그냥 버는 거죠. 취등록세 안 내도 되고 되팔림이 성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 인기인데 레이가 지금 2차 페이스리프트 페페리를 또 공개했습니다. 텔리라이드처럼 이렇게 세로형 헤드램프를 살짝 넣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더 예뻐요. 게다가 이번에 전기차 출시도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주행거리 좀 짧더라도 마트 갔다 오고 출퇴근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세컨카 개념으로 전기차를 운영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레이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우리 회사도 하나 사야 될지 싶어요. 5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4,489대. 전월 대비해서 1,300대를 더 팔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아반떼도 지금 인기가 대단해서요. 일반 모델도 10개월 정도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7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아, 우리 아반떼 N은 예외라서 주문하고 두 달이면 나옵니다. 중고차 가격이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이런 카플레이션 시대에도 엄청나게 감가된다는 국내 몇 안 되는 아주 레어 차종이에요. 그걸 또 수동으로 사신 분... 아, 가슴이 아프다. 4위는 기아 K8입니다. 4,807대. K8은 생산량이 많이 늘었죠. 출고 대기 기간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원래 18개월 정도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11개월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나마 빨리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3.5리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두 달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비싼 차부터 만들어 주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3위는 와, 카니발입니다. 기아 카니발 4,901대. 우리나라 전체에서 3위? 아, 대단하네요. 카니발을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죠. 두 가족이 요번에 휴가를 함께 가겠다 뭐 이렇게 되면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정말로 요번에 휴가철에 카니발 렌터카 알아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거의 못 빌리셨을걸요? 이렇게 귀할 바엔 그냥 하나 사고 말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출고 적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문이 9만 대가 밀려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디젤 차량이 가장 인기라서 1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야, 말이 되나. 그나마 가솔린 모델을 사면 3-4개월 정도면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왜 안 내놓냐 이런 분들 많으신데 3위라니까요. 이렇게 잘 팔리는 근데 뭐하러 또 굳이 하이브리드를 내놓겠어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시면 그때 하이브리드 내놓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젤 정말 안 팔리면 내가 하이브리드 내놓을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전기차를 왜 안 내놓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래 내년에 내놓기로 했는데 연기했습니다. 대박. 너무 인기라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카니발 이런 거 제발 좀 내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국내 자동차 판매 1위는 무슨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1위는 광고 후에 보시죠.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6,940대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1,000대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와, 소렌토 인기 정말 엄청나네요. 카니발 9만대에는 우습죠. 소렌토는 출고 적체가 무려 11만대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독보적인 국산 SUV 1위. 디자인이면 디자인, 연비면 연비, 기능이면 기능,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팔방 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8명이 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도 사용할 수가 있죠. 게다가 파워트레인도 괜찮죠. 무난한 디젤 있고요, 고성능의 가솔린 있고요,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는 최신 하이브리드 터보 모델도 있어요. 이거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자동차. 아, 인정이죠, 인정. 네, 2위는 현대 그랜저가 차지했습니다. 6,777대. 와, 신기합니다. 이 그랜저 신형도 아니에요. 구형이잖아요. 요 차의 페이스리프트로 앞부분 뒷부분만 조금 바꿔줬더니 이렇게 잘 팔려? 물론 지난달 대비해서는 감소하긴 했습니다. 1,100대나 감소했네요. 근데 그 정도 감소해서 됩니까? 신형 그랜저가 올해 가을에 나오는데 대체 왜 구형을 지금 사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신형 그랜저는 플랫폼도 더 안전해지고 크기도 더 커지고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기능도 더 좋아지고 하이브리드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들어가고 신형이 답이에요. 다른 차는 모르겠지만 그랜저는 그냥 기다려야 돼. 인터넷에서 무슨 예상도 같은 거 보시고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구형 그랜저 구입 멈춰! 멈춰!
네, 정말 충격적인 7월이었죠. 기아의 막강한 힘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브랜드 전체가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가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현대를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1위를 차지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 그랜저라는 브랜드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현대라는 브랜드보다 오히려 그랜저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 브랜딩이라면 이걸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마이바흐가 굉장히 인기니까 전차종에 마이바흐라는 딱지를 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라면은 차세대 산타페가 나올 때 산타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그랜저 SUV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뭐 아이오닉 7 뭐 이게 아니라 그랜저 CUV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어떨까? 뭐 그럼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 조금 아쉬웠지만 그랜저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쌍용 토레스도 역시 기대만큼이나 많이 팔렸고 올 한 해는 쌍용차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매달 이변의 이변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더 큰 이변이 발생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8월 초에 현대, 기아, 뭐 쌍용, 르노, 삼성 할 것 없이 다 휴가였는데 그 중에 쌍용은 이 휴가를 사흘 정도 반납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차를 만들었거든요. 국산차 판매량 1위 쌍용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번 달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누가 기아를 갖고 서자라 그래? 아니 근데 현대가 제네시스를 합치면 그럼 또 막강하죠. 현대는 대단한 회사긴 해요.